사랑까지. 눈물이 쓰다 사랑에 걸려서 강치야 내 가슴이 이제는 뭐 그냥 이름 석자만으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비 씨. 예. 아우. 토크쇼는 처음이에요? 네, 저 완전 처음이에요. 그럼 예능, 다른 예능은? 아니요, 뭐. 완전 예능, 완전. 정말요? 신고식 해야겠다. 그래서 너무 떨려가지고. 아니, 아까 작가분들이 이 얘기는 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얘기가 몇 개 있었는데, 네. 네. 아니 유비 씨가 유비 씨 네. 막 되게 당황스럽잖아요. 아니에요. 근데 농담이에요. 누나는 진짜 해요. 유비 씨가 또 최근에 검색어 1위에 올랐는데 정말 황당하게 열애설 없이 바로 결별로 검색어 1위. 열애설이 나지 않았는데 바로 결별설. 진짜 신기해요. 왜? 다 아세요. 다 알고 있어. 사실은 이제 보는데 되게 신기하신 거예요. 강남 쪽에 아시는 기자분들. 제가 덕후 덕후. 안테나 덕후. 안테나. 많이 알아. 그러니까 약간 집에서 놀고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. 아니 근데 뭐 결별설이 누구예요? 그러니까 원래는 대부분 열애설이 먼저 나잖아요. 네. 뭐 그런 다음에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 뭐 결별을 하게 되면 결별설이 나야 되잖아요. 근데 이유비 씨는 바로 결별설. 네, 근데 열애설이 아무도 모르셔서 그렇지 나긴 났었어요. 그래 짧게 나긴 났었어요? 할 때 당시에 제가 나긴 났구나. 굉장히 구체적으로 1년을 교제했고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근데 그 전혀 그러지가 않았는데 사귀지를 않았어요? 않았는데. 예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되게 안 좋게 오래됐어요. 다 같이 지인들끼리 그 중에 한 분인데 그거를 만난 지 1년밖에 안 됐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감정이 없었어요? 네? 네? 정훈 씨, 좋아요. 그러니까. 지금 아주 좋아요. 예. 아주 집이 왔어요. 아주 좋아요. 예. 자, 우리는 지금. 그래, 오늘 화신대에서 좀 나쁜 역할 좀 맡아주세요. 네, 다 같이 이렇게 친한데, 그 중에서 조금 더 친한? 근데 그, 안 지도 되게 오래됐고, 네네, 그러니까. 전설의 주문. 그러세요? 네, 그래요. 표정 봐. 아니요, 제가 봤어요. 근데 덕분에 네. 구원 씨 굉장히 그러니까. 유명해졌어요. 맞아요. 이유비 씨 때문에 구원 씨가 오히려 계속 실시간 검색어 1위였었어요. 인생에 구원 됐네. 그럼 좋아요. 그러니까 앞으로 제 생각에는 이제 계속 만나고 이런 이슈화 될 것 같으니까 이런 거에 대처를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네네, 감사합니다. 네, 잘할게요. 여기서 이제 방법은 뭐 이렇게 너무 아니요, 그게 아닌데 가만히 있고 뭐 말 안 하고 이런 거보다는 좀 약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그럼요. 네, 그게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. 쿨하게. 그게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. 기대해보겠습니다. 전화 한번 할게요. 구원 씨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번 오랜만에 통화 한번 할까요? 그러니까. 영상 편지? 자, 영상 편지 한번 해주세요. 영화 전설의 주목 너무 잘 봤고 잘 지내지? 잘 지내. 미안해 미안해. 여기에 이제 미안해. 여기에 슬픈 음악만 깔면은 야. 영화 전설의 주목 너무 잘 봤고 잘 지내지? 잘 지내. 고마워요. 네, 재결합설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오늘 게스트들 네, 그 수많은 풍문 중에서 저희가 가장 궁금한 풍문 뭐 다섯 개를 추려봤습니다. 예. 풍문 넘버 5죠. 뒤로 갈수록 약간 조금 더 더욱더 궁금한 풍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 풍문. 예. 아까 그 저기 우리 정웅이 씨가 은연 중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. 준비된 연기자다. 근데 이게 이 풍문이 아마 그런 얘기를 뒷받침하는 것 같아요. 정웅인,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 불과 이틀 전에 캐스팅이 됐다. 풍문이 아니고 사실이고요. 이틀 전이면 완전 빵꾸거든, 그거는. 왜냐면 우리가 생각해서 정웅인 씨가 그 드라마에서 너무 성격 연기를 잘하니까 이거는 한 달 전에 정웅인 씨한테 감독이 이런 역할이니까 뭐 분석을 좀 해주시고 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데 그렇겠죠. 이틀 전 예. 전설의 주목을 하게 되면서 네. 비록 내신이었지만 어쨌든 그 작품에서의 저에 대한 어떤 그런 존재감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악역
그 악역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. 왜냐하면 아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 친구하고 두사부일체에 대한 느낌이 아하. 너무나 아. 코믹적인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. 그렇죠.